CSS 백그라운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그림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컬러를 점점으로 삽입했던 에피소드에서는 컬러를 지정했었죠. 컬러를 지정하거나 이미지를 지정하거나 리피성 그림을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바탕 화면에 우리가 반복 캐스케이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어태치먼트도 마찬가지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포지션도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죠. 그래서 라이트, 뭐 탑 이렇게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컬러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겁니다. 라이트 블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RGB나 이런 형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레드나 블루나 이렇게 지어줄 수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컬러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URL을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폴더, 같은 디렉토리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해주고 경로는 상대 경로입니다. Relative Path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림 폴더에다 그림을 넣어두고 불러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별도의 뭐 샘플을 예시를 보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 밑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 이제 리핏이냐 노 리핏이냐는 거 한 번 그림이 나오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그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페이지가 긴 경우죠. 긴 경우에 리핏을 줄 수도 있습니다. 리핏에 리핏 혹은 노 리핏 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포지션은 라이트 탑, 레프트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바텀,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전후 좌우 상단에 그림의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 어태치먼트가 픽스드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도 한 가지 있는데 밑에 예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 색상 지어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처음에 색상이고 다음에 이미지고 노 리핏이고 라이트고 탑이고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이미지 리핏 어태치먼트 포지션이고 엑스사이즈가 5개가 있습니다. 쭉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